방법이 투부정사 두 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3과 뭐 이거 요 파트만 좀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3과 문법도 다 마무리하는 거니까 잠깐 투부정사 하는 거 마무리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어랑 보어로 사용될 때는 여기에 문제에 나온 뭐 To read fantasy novels is fun, 뭐 reading fantasy novels 해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를 좋아하지 않고 영어에서는 가짜 주어 is fun 한 다음에 진짜 주어 To read fantasy novels 이런 형태를 쓴다 했고, 주의해야 될게자 노블즈 이거 데이잖아, 이거 틀렸어, 이거 R 해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판타지 노블즈가 펀 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물론 판타지 노블즈 R 펀 해서 뭐 판타지 소설은 재밌어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문장에서 표현한 게 판타지 소설 읽는 것이 재미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안 만들어봤자 이시고, 여기에 거기에 맞춰서 조심해야 될게 투부정사 주어나 뭐 동명사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동명사 주어는 뭐 취급해야 된다? 여기 끝에 이렇게 복수명사가 오더라도 단수 취급해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이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주어로 사용됐을 때. 그런 것도 쭉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용법이 두 챕터로 나눠지는 게, 주어나 보어로 사용될 때는 투두를 쓰든 두잉을 쓰든 상관이 없었지만, 목적으로 쓸 때는 원트 종종인지, 인조이 종종인지, 라이크 종종인지, 트라이 종종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뭐 투두만 좋아해도 쭉뭐 want to do, hope to do, need to do, plan to do, 그다음에 decide to do, agree to do, learn to do 등이 있다. 그다음에 like, begin, start, continue, hate 이런 것들은 뭐가 오든 상관없다. 반대되는 애들이 enjoy 쪽이고, try는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했고요. 근데 이게 두 개로 나뉘는데, 나머지 하나는 의문사 플러스 투두였습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두.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eat이죠. 그렇죠?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이런 것들이 의문사 플러스 투두였는데, 자,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사실은 다른 문법하고 연결이 된다고 했었어요. 다른 문법으로 연결이 된다. 그게 뭐였냐면은, 뭐, 나는 모르겠다. 어디로, 그렇죠? I don't know죠. 그렇죠? 난 모르겠다. I don't know.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죠. 근데 where to go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때 수업했냐면, 내가 어디로 가야만 할지라는 뜻의 where I should go로 바꿔 쓸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문법이냐, where I should go. 이걸 보고 무슨 문법이라고 했었냐면, 얘를 보고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었어요. 간접 의문문. 맞습니까?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라고 여러분이 곧 2학년 때 배우게 될 겁니다. 간접 의문문하고 의문사 플러스 투두도 같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두도 무슨 전용법이다? 명사전 용법이다. I don't know it으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다른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다 되는데 뭐는 없다? Why 투두는 없다 그랬어. Why 투두는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는 표현을 I don't know why to go there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Why 투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왜 거기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은 why to go there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why I should go there라는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으로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의문사 플러스 투두에서 정리했습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두 너무 빠르게 정리했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which to choose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언제 출발해야 될지, when to start 이런 것들 다 있는데 why to do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의문사가 뭐왜뭐뭐 무엇을 먹어야 할지라는 표현은 what to eat을 해도 되지만,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뜻이든 what I should eat 이런 형태로 바꿔 쓸수 있고, 그걸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여기는 이제 간접 의문문 얘기는 안 해놨어. 이게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간접 의문문. 자, 내가 뭘 먹어야 됩니까? 라고 직접 물어볼 때는 무엇을, what, 내가 먹어야만 하나요? Should I eat? 이렇게 해서 should I? 해서 묻는 말 만들었죠. 근데 이게 간접 의문문이 되면 다시 묻지 않는 순서인 what I should eat이 되는 걸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이고요.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묻지 않는 느낌으로 바꾼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쭉 투로 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 뭐, 이런 것 같은 경우 뭐,
뭐 방문할 장소 이런 거 하고 싶으면 방문할 장소 place to vis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뭐 방문할 장소란 말은 갈 장소하고 똑같죠. 그렇죠. 가야 할 장소 이렇게 바꿀 때는 place to go to 이렇게 해야 된다. 뭐에 있네? 살아 있네. 왜냐면 place가 여기 집으면 go place야, go to a place야, go place 해야 되지. 살아있네. 살아있네는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너는 어떤 종류의 집에서 살고 싶니?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비슷한 거라 했죠. 오케이. 그런 것도 할 때, 살아있네. 뭐, 앉을 의자 이런 거 만들 때, 형용사용법 만들 때 조심해라 했죠. 앉을 의자, chair to sit on. 이런 것들. 함께 놀 친구, friends to play with. 됐습니까? 뭐 써야 할 편지 이런 거는 letter to write 이렇게 표현, letter to writ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write a letter라는 표현이 가능하니까. 근데 쓸 이거는 a letter to write은 쓸 편지였죠. 쓸 편지. 근데 쓸 종이 우리말로는 별로 그냥 letter란 단어가 paper로 바뀌는 것밖에 변화가 없어. 그렇죠? 뭔가 글씨를 쓸 종이. 근데 영어로 표현할 때는 A letter to write. 쓸 편지는 A letter to write. 편지는 어떤 편지 써야 할 편지. 형용사용법이죠. 근데 뭐 뭔가를 쓸 종이 할 때는 조심해야 될게 paper to write on 해야 됩니다. 왜냐면 write paper가 아니고 write on paper니까 종이 위에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이 뒤에 집어넣을 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되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가 끝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게 형용사용법에서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쭉 풀어봤었고요. 뭐 토크 같은 경우에 대화를 나눌 어떤 사람, someone to talk가 아니고 someone to talk to. 맞죠. 뭐그 가지고 놀 장난감도 플레이 토이즈가 아니고 플레이 위 토이즈니까 메이 토이즈 투 플레이 위 이런 것도 살아있네. 전치사를 써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한다. 얘를 집어넣으란 말이야. 메니 플레이 메니 토이즈야 플레이 윈 메니 토이즈야 Play with many toys. 토이즈 비짓 어 플레이스야 비짓 투어 플레이스야 Visit a a place. place. 그러니까 a place to visit to가 아니고 a place to visit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걸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하냐?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이라고 합니다.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 그러니까 전치사 없이도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visit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전치사가 있어야지만 뒤에 명사가 올수 있는 go 같은 애들은 자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니까 그거를 형용사적용법에서 쓸때 조심해야 된다. 얘들 가지고 어떤 형용사적용법을 만들 때 그럴 때는 반드시 전치사가 뒤에 따라 붙어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쭉 형용사적용법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사적용법. 부사적용법은 여러분들 1학년 때도 투부정사 했었는데 그때는 뭐까지 배웠냐면은 뭘 나타내는 거, 의도를 나타내는 거, in order to 할수 있는 거, 뭐 나는 거기 갔다, I went there, 뭐 친구들을 보기 위해서 to see my friends, 뭐 이런 것들. 이럴 때 여기에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 did you go there? 그렇죠. 너 거기 왜 갔니? 그랬더니 내 친구들을 보기 위하여 뭐를 나타낸다? 거기 간 의도를 나타낸다. 책에는 자꾸 목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목적이라고 가르쳐주면 목적어 하는 명사적용법하고 헷갈려갖고 이말안 하고 무슨 적용법이다? 부사적용법이고 이렇게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 뭘쓸수 있다? In order 또는 so as 같은 걸쓸수 있다. In order to see my friends.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적법의 첫 번째는 의도를 나타내는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되는 경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사적법은 I am glad to meet you였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어떤 기분 상태다? 행복한 기분 좋은 상태다. 왜 너를 만나서? 그래서 이게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 해석은 뭐뭐 해서 어떤 기분이 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해석은 이렇게 되고 이걸 보고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에 중에서 뭐를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why are you glad? 왜 기쁘니? to meet you 해서 너를 만나서 이것도 두 번째 부사적용법이었어요. 여러분들 1학년 때 여기까지 배웠죠.
그렇죠? 아, 아니죠. 하나 더 배웠네. 그렇죠? 뭐 살아서 80살 됐다 이거. 그래서 그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He grew up. 의사 됐습니다. To be a doctor. 이거 됐습니까? 이거 무슨 영법이다? 결과적 용법. 이것도 부사정법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라서 뭐가 됐다 이거. 뭐뭐 해서 뭐 일어나 봤 잠에서 깨어나 봤더니 집에서 불타고 있네 이런 거. They woke up to find their house is on fire. 뭐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On fire 이런 식으로. 뭐뭐 했더니 뭐 했다 이런 거. 어른 됐더니 의사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행동을 한 결과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정법. 여기까지 1학년 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된 게 뭐였냐? 만들기 쉬운. 오케이.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랬냐? 얘도 부사정법인데, easy가 어떤 시죠? 그쵸? 그래서 얘가 뭘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그쵸? 어찌 쉬운? 만들기 쉬운. 어찌 어떤 만들잖아요? 그쵸? 갈 준비된. ready to go. 됐습니까? ready 어떤 준비된 어찌 준비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어찌 어떤을 만드는 부사용법도 있다 했습니다. 어찌 어떤 근데 사실 어찌 어떤을 만드는 부사용법은 사실 뭐하고 똑같냐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이에서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렇죠. 어찌 어떤 만나서 기쁜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어떤도 사실은 감정을 설명해 주는 부사용법하고 같은 거였어요. easy도 형용사, ready도 형용사, 여기에 glad도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를 꾸며 주려니까 부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뒤에 오는 to 부정사가 부사용법이다. 이걸 보고는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어찌 어떤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이 to가 어찌시다. 그래서 부사용법이다. 그렇습니까? 이걸 보고는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라고 합니다. 책에선. 그렇습니까? 형용사를 꾸며 주는 부사용법.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었나? 뭐이 정도까지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의도, 감정의 원인, 뭐 쪽에 이건 이제 1학년 때 했던 것들이었고, 그다음에 결과 1학년 때 했던 거고, 이제 형용사 수식이라고 포커스 10에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뭐 사용하기 쉬우니 보이죠? Easy to use. 어찌 easy? Use하기 easy한. 그렇습니까? Was safe to drink. Safe가 어떤 시는 안전한. 그래서 어찌 어떤 마시기 안전한. 어찌 어떤을 만드는 경우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해서 뭐 판단의 근거라 그랬어. 판단의 근거. You must be foolish. 너는 멍청이가 틀림없어. To believe such a thing. 그런 말을 그런 걸 믿다니. 그렇죠? 뭐 갑자기 뭐 여러분 한 10년 뒤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집에 왔고 이 옥장판가 들고 왔고 여러분들 집에서 막 팔아 이 옥장판 위에서 자면 니들 뭐 아픈 거뭐다싹나 그랬는데 막 그거 막 믿고 막 사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집에 가면서 foolish to believe such a thing 그런 거 믿다니. 자,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렵게 설명해 놓은 것 같아.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것 같아. 자,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것도 또 why란 말이야. 왜 멍청하다? 왜 풀리시하다? 그런 걸 믿어서 풀리시하다. 이것도 또 똑같이 어찌 어떤이고요. 어찌 어떤. 근데 따로 빼놓고 설명한 이유는 해석할 때 조심하라. 이겁니다. 해석할 때. To believe such a thing 하다니 풀리시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좀 어려운 말로 일본어들이 판단의 근거라고 이름 붙였고 우리도 그걸 번역해서 쓰기 때문에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이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내가 이제 집에 가면서 여러분들 옥장만 팔고 집에 가면서 Must be foolish to believe such a thing. 내가 혼자 말했는데 들었어. 들으면 나한테 뭐라 그랬어? Why am I foolish?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왜 멍청해요? 내가 막 도망가면서 To believe such a thing 이랬죠. 그럼 믿다니 이러면서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도 똑같이 부사정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문제까지 쭉 풀어봤고요. 이제 얘는 자, 설명. 자, 다시 한번더 얘기하면, 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To는 뭐, 여기 써있네요. 그쵸? 또한 역시, I am happy to.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너무란 뜻도 있고, 표정이 어때? 그쵸?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너무 좋아.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라 그랬죠. 정말 좋다. 이렇게 해야죠. 너무라는 말 자체는 부정적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it's too cold 뭐 이제 콜드 할때 지나갔네 it's too 이제 곧 아유 큰일 났네 it's too hot 이러겠죠 어떤 표정으로 덥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너무 더워 이런 거죠 it's too hot 그랬어
그래서 뭐 뒤에다가 뭘 붙이냐면 뭐 to play basketball outside 이런 말 붙여서 치자. 그러면 이건 뭐 밖에서 농구를 한다라는 말에다 to를 붙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 이런 표정으로 너무 덥다 그랬는데 이거 하겠어 못 하겠어. 그래서 이거 해석이 너무 덥다 뭐 하기에는 밖에서 농구를 하기에는 그래서 농구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라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to 용법은 너무 뭐뭐해서 to 부정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뒤에 당연히 동작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to 용법의 to 부정사 뒤에 나오는 이 동작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얘기다. 됐습니까? 이 정반대되는 게 바로 뭐다? enough to do 용법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따뜻해요. It's warm enough. 뭐, to swim 할까요? To go swimming 할까요? To go swimming. 그러면 이번에는 충분히 따뜻하다고 얘기하는 애는 표정이 이렇겠죠. 그러면 to go swimming 하겠어? 못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게 enough to do에 나온 to do의 to 부정사 뒤에 나온 동작은 한단 말이에요. to 용법 뒤에 나오는 to do는 못하는데 enough to do 뒤에 나온 to do는 한단 말이야. 그래서 to 용법하고 enough to do를 맨날 같이 가르쳐주고 enough 대해서 좀더 얘기하면 충분한 돈은 뭐지만 money지만 충분히 빠르게는 뭐다? fast enough. 어순을 조심해라 라고 했습니다. 매우 빠르게는 뭐예요? very fast죠. 정상이야. very 같은 애들. very fast, so fast 전부 다 앞에서 꾸미죠. 근데 enough가 어찌 시로 쓰였을 때는 뒤로 가줘야 된다. 어떤 시일 때는 많은 돈, much money. 똑같은 위치란 말이야. 얘는 정상이야. 어떤 시일 땐 정상이야. 근데 어찌 시일 때는 좀 애가 좀 내가 어찌 시돼갖고 부끄러운가 봐 자꾸 뒤로 숨어요. 됐습니까? 헤이. enough라는 단어를 쓸때 조심해야 될 점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설명됐었냐면은 지저분한 거 잠깐 지울까요? 자, 그래서 예문은 Sam is too busy. Sam이 어떻다? 너무 바빠. To make time for his family. 그의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내겠단 말이야. 못 내겠단 못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쌤은 너무 바쁘다. 해석은 이렇게 하기로 우리 약속했으면 너무 바쁘다. 뭐 하기에는 to make time for his family 하기에는 그래서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내기에는 너무 바쁘니까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낸다 못 낸다. 내겠다.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배운 게 있냐? 바로 이걸 배운 적 있어. So that 구문이야. So that 구문. 그렇죠? 그리고 이 that을 보고 자 that의 역사 뭐 손가락 쓰기 막 하다가 겁 만드는 that이라고 그랬다가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는 that도 있어. 또 관계되면서 that. 그리고 이 that은 that들 전부 다 아니고 무슨 구문의 that이라고 그러고 so that 구문의 that이라고 그러고 왜 따로 얘기하냐? 이 that의 뜻이 뭐다? 그렇죠. 그래서라고 했죠.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so that 구문에 대해서 그때 배울 때 뭐랬냐? 여기에 that 앞에 뭐가 나오고 원인 나오고 that 뒤에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Sam is so busy. Sam은 매우 바빠요. that 매우 바쁜 게 원인이 되었어요. that 그래서 he can't make죠. 여기 앞만 봐도 to make time for his family의 not이 보입니까? 이 not이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 온 거란 말이야. 얘가 긍정적이어서 부정적이었어. 그래서 내 안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없던 not이 들어와서 he can make가 아니고 he can't make time for his family.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that he can't make time for his family. 됐습니까? 그다음 똑같은 게 이제 뭐 여기도 보면 she is strong enough. 그녀가 충분히 강하대죠. So to lift the box. 뭐할 만큼 그 상자를 들어 올릴 만큼 충분히 강하다. 힘이 세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lift the box 해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녀가 매우 strong한 게 원인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can't가 아니고 can lift the box. 그녀가 뭐할수 있다? 상자를 들어 올릴 수가 있다. 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까지만 가르치면 대충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조심해야 될걸 내가 얘기했는데 뭐 얘기했었냐면은 마음이 급하니까 마음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데
이거 해야 되겠다. So heavy. 이거부터. 자, the box is so heavy that you can't lift it. 그래서 어떻다? 그 상자가 매우 무겁다. That. 그래서 너는 그것을 들 수가 없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 이거 못하니까 이거를 다른 표현을 할 때 enough to do로 바뀌겠어? to to 용법으로 바뀌겠어? to to 용법으로 바뀌겠죠.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죠. 자, 이거 지금 이 문장 한 이유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얘랑 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그때 수업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일단 그 상자 너무 무거워 란 말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 상자 너무 무거워. The box is too heavy.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운 건 to lift it. 자, 이렇게 하면 틀렸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얘를 지워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왜 그렇다 그랬다? 자, 이건 몇 문장이야? 대시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한 문장 두 문장이죠. 그럼 리프트가 타동사면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져야지 정상이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지금 몇 문장 됐어? 한 문장 됐어. 분명히 더 박스 나왔어. 더 박스 또 나오면 돼 안 돼? 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덜 썼죠. 자, 얘를 처리해 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뭘 쓴다 했냐?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The box is too heavy for you to lift.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얘가 아까는 문법상 주어였죠. 네. 근데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더라?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어요. 의미상의 주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누가 뭐 하기엔 네가 들기에는 너무 무겁다 라고 해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보면 여기에 두 문장이라 그랬죠. 위에 거는. 그렇죠. 여기 두 문장을 했는데 여기에 주어는 더 박스죠. 네. 그렇죠. 여기에 주어는 유죠. 동일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to lift의 행동을 누가 하는지 여기는 있었어. 그렇죠. 게다가 that 뒤에 뭐가 오기 때문에 that이 워낙 뒤에 문장 오는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를 쓸 수가 있어. 근데 여기는 to do야 그냥. 됐습니까? 뭐는 갖고 있지만 동사의 뜻은 갖고 있지만 동사는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문법상 동사가 아니고 의미상만 동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문법상 동사가 와야 돼. 의미상 아니 참 문법상 주어가 와야 돼. 의미상 주어가 와야 돼. 의미상 주어. 그리고 의미상 주어를 만드는 방법은 뭐 플러스 목적격, 포 플러스 목적격. 누구로서는 뭐 하기에, 너로선 들기에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됐습니까? 네. 자, 이런 것들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투투 용법 enough to do가 좀 까다롭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반복 주의해야 될 건 so that 구문일 때는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 거꾸로 얘가 없으면 틀려.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완벽하게 얘 왜 틀리는 문장이냐면 얘는 똑같은 표현 위에 문장이랑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because The box is very heavy. I can't lift it.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단 말이야. 위에 문장하고 또 똑같은 문장? The box is very heavy. 그래서 so I can't lift it. 됐습니까? 자, 점점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문장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똑같은 문장, 똑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이 몇 문장 나왔어요? 네 문장. 네 문장이죠. 여러분들 선택지 몇 개? 네 개. 다섯 개죠. 5개. 여기다가 이거와 같은 의미가 아닌 거 하나만 딱 넣으면 문제 딱 나오겠죠. 네. 됐습니까? 예. 이거는 여러분들 중1, 그러니까 중1 때 다 배운 거예요. 이거. 그쵸? 거기다가 이제 이거 중간에 한번 이걸 먼저 배우는 경우도 있고 이걸 먼저 배우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먼저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So that 구문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게 이렇게도 되네.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건 얘는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니까 당당하게 누가다를 쓸 수가 있단 말이야. 누가다를. 근데 얘는 누가다를 쓸 수가 없어. 됐습니까?
문법상 주어가 아니고 뭐가 됐다? 의미상 주어가 됐고 그 다음에 얘는 한 문장이니까 더 박스 또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됐습니까? 얘는 나와야 되지만 됐습니까?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만 보면 여러분들 뭐 알 것 같은데 막상 문제를 만나면 안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고 뭐 단어 뭐 두 단어밖에 안 글자도 두 글자밖에 안 되고 티도 안 나죠. 그러니까 쓰면 안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고요. 지금은 그런 문제까지는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한번 그 정도면 뭐 정리를 다 한 것 같고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 앞부분에 tired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일단 나는 피곤한 거죠. 네. 그렇죠? To climb up the mountain. 뭐 한다? 산을 올라간대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tired한데 이걸 하겠어? 못 하겠어?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I am too tired to climb up the mountain. 하면 되겠죠. 이거 같은 표현 마음속에 해두세요. 네. 됐습니까? I'm too tired to climb the mountain. 됐습니까? 오케이. 신경 써야 될 거는 뭐, 다 같은 문장에, 같은 의미의 다른 문장 만들 때 이런 거 한번 쳐다보고, 이런 것도 한번 쳐다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Julia is the 어쩌고저쩌고 to be a fashion model. 일단, Julia가 키가 크다는 말을 앞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된다? 패션 모델이 된다고 하고 있죠. 키 크면 패션 모델 안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문장은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Julia is a tall enough to be a fashion model. 됐습니까? 그러니까 위에는 climb up the mountain 해요? 못해요? 못해요. 투투 형법이니까. 근데 밑에는 enough to do니까 be a fashion model 해요? 못해요? 못해요. 하는 거죠.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의 문장이 뭔지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뭐 한번 쓱 봐야 되는 건 얘 한번 보고 얘 한번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근데 전부 다 취재가 좀 재미가 없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ask for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ask for가 무슨 뜻이던가요? 그렇죠. 요구하다, 요청하다죠. ask for help 하면 뭐예요?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하다. 됐습니까? 도움을 요청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do you know him well 했어? do you know him well? 뭔 뜻이에요? do you know him well? 너 그 사람 잘 아냐고 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ask for help. 뭐 한다? 도움 요청한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도움 요청할 수 있냐고 묻는 거야? 도움 요청 못 하냐고 묻는 거야? 도움 요청할 수 있냐고. 그러면 당연히 문장은 어떻게 돼야 되겠다? do you know him well enough? To ask for help. 그렇죠. 너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니? 말이죠. 너는 그 남자 충분히 잘하니? 뭐 할 만큼? To ask for help 할 만큼. 됐습니까? 얘는 같은 문장 하기가 조금 의문문이라 좀 그런데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I know him well enough to ask for help 했다 치자 그렇죠? 네. I know him well enough 여기에 대해서 do you know him well enough to ask for help에 대해서 이렇게 I know him well enough 그래서 I know him well enough to ask for help 라고 대답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I know him well enough to ask for help 했을 때 그 문장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 문장을 생각해 두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shy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수줍음이 많은 outgoing의 반대말이죠. 외향적인 outgoing. 됐습니까? outgoing 붙여서 다 쓰면 돼. outgoing, 외향적인. 됐습니까? 반대말이 shy. 예, 그래서 여기에 애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어, 이거 애니는 정상적인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경우인가요? 둘 중 뭐든가요? 문제 풀어봤으면 나올 텐데.
정상적인 거야. not이 있거나 물음표가 있어서 사용된 정상 경우야. 아니면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특별한 경우야. 정상적인 거. 오케이. 여기 not 없는데. 자, 이 문장 완성하면 뭐가 되고? The younger is too shy to say anything. 그러니까 to가 얘기해도 내 안에 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정상이란 말이야. not은 안 보이는데 not이 있어, 이 놈에. 됐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경우라면 어떤 뭐뭐라도지만 정상적인 경우니까 어떤 것이죠, 그냥 뭔가를 말하기에는 어떤 말을 하기에는 그 어린 소녀가 어떻다? 너무 수줍음이 많다. 됐습니까? The younger is too shy to say anything. 말을 하기에는 너무 그래서 to say anything 해 못해? 그래서 to 형법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같은 의미의 문장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The younger is too shy to say anything. 됐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난 너무 피곤해. To climb up the mountain. 그럼 일단 나는 어떻다? I'm so tired. 그래서 네. that. 그렇죠? 아까 전에 얘랑 얘 쳐다보라 그랬죠? 네. 그렇죠? 그럼 얘랑 얘 쳐다본 결과를 한꺼번에 얘기해 볼까요? I can't I can't climb up the mountain. 됐습니까? 자, 얘랑 얘를 쳐다보고 나서 왜 쳐다보라고 했냐? I couldn't야, I can't야. I can't.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뭐가 돼야 돼? couldn't가 돼야 되겠죠. 자,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뭐의 일치? 시제의 일치라는 거죠. 대시 완벽한 문장을 끌고 온다며. 그렇죠? 두 문장이 하나 됐다며. 그러면 동사가 몇번 나올 거니까? 두 번 나올 거니까 당연히 말이 되도록 맞춰줘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제일치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so that 구문을 바꿀 때는 주어 동사가 두번 나오기 때문에 시제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접속사죠. 접속사가 나오면 늘 신경 써야 되는 게 시제야, 시제. 각 동사의 꼬라지.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두 번째. 줄리아가 이번에는 키가 크네요. 그쵸? 오케이, 그럼 같은 문장. 줄리아가 어떻다? Julia is so tall. 그래서 네. that.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쳐다보면 되죠. 그쵸? 그래서 that She can be be a a fashion fashion model. model. 그니까 fashion model 이렇게 되겠죠. Julia is so tall. 매우 키가 커요. 그래서 자 아까는 못 올라갔죠. 근데 이번엔 될 수가 있죠. enough to do니까. Julia is so tall. 뭐 물론 이것만 되는 거 아닙니다. Because Julia is tall, she can be a fashion model. Julia is very tall, so she can be a fashion model.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를 충분히 잘한다. 나는 그를 매우 잘한다 하면 되겠죠. 아까 전에 충분히 잘한다. 뭐할 만큼? To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할 만큼. 그럼 나는 뭐예요? 노한다. 누구를? 힘을. 힘을. 어떻게 알아요? So well. 난 그를 매우 잘 알죠. I know him so well. 그래서 that. 그 다음에 또 I 쳐다보고 얘 쳐다보면 되겠죠? 그렇죠? I 하고 no 쳐다본 결과 한꺼번에 얘기해볼까요? I can ask for help. 그렇죠. I can ask for help 하면 되겠죠. 아이고. I know him so well. 나는 그를 매우 잘 알아요. 그래서 됐습니까? I can ask for help. 나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영걸이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아무 말도 못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매우 수줍음이 많다란 말로 시작하면 되겠죠. 누가 더 영걸이 어떻다? 그렇죠. 더 영걸이 so shy하다. 그래서 that. 그 다음에 더 영걸하고 아이고 이가 없네요. 미안. 그래서 죄송하군요. 더 영걸하고 이즈를 쳐다본 결과 여기다 얘기하면 되겠죠? She can't say She can't say anything. 자, 여기에 뭐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되니야 특별한 애니야? 정상.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에 뭐 있다, 투 안에 not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Can't say anything. 뭐 여기다가 was면 여긴 could도 된다는 건 CJ일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to to 용법, enough to do 용법이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해리가 너무 어려서 결혼을 할 수가 없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저 너무 어린 게 원인에서 결혼을 해 못해? 못해요. 그러면 enough to do야 to to야? 투투죠. 그래서 이 해리 is too young. 너무 어리니까 too young 하다. 뭐 하기에는? Married 하기에는. 아? Harry is too young to get married.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장 생각해두면 되겠죠. 네. 그게 어렵지 않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 쳐다보면 되겠죠. 두 개. 그 다음 이 밧줄이 거기에 닿을 만큼 충분히 길대요. 그쵸? 그러면 이 밧줄은 충분히 길어요. This rope is long enough. 뭐 할 만큼? To reach there 할 만큼. 됐습니까? This rope is long enough to reach there.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같은 문장.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면 되겠죠. 조심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나의 할머니 나이를 많이 드셔서 더 빠르게 걸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My grandmother is too old. 뭐 하기에는? Too fast 하기에는. 됐습니까? To walk. 그래도 to walk faster 한다 못한다? 못한다. 오케이. Enough to do니까 하고요. Too young이니까 못하죠. 됐습니까? 자, 그럼 같은 문장들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리가 매우 어립니다. 그래서 누구는 결혼할 수 없는 거야? 해리는 결혼할 수 없다는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해리가 매우 어려요. 그래서 누구 can't get married. 됐습니까? Harry is so young that he can't get married가 같은 의미의 문장이고, 그래서 여기에 못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되고 너무 어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왔으니까 더 이상 문장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for him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for him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으니까 의미상의 주어는 뭐 해버리면 되고 생략해버리면 되고 얘 안에 to, 얘 안에 not 들어있으니까 얘는 to 뒤에 동사의 원형. Harry is too young to get married. 됐습니까? 오케이. 투투용법은 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는 사인을 여기다 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 명사적일까? 형용사적일까? 부사적일까? 그렇죠.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눈치챘네요. 그렇죠. 어찌 어린 결혼하기에는 어린. 어찌 어떤이니까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용법이죠. 됐습니까? 어찌 어린 결혼하긴 어린. 그러니까 결혼하기에는 어떤 됐죠. 그러니까 어찌십니다. 계속해서 이 밧줄이 거기 닿을 만큼 충분히 길대요. 그러면 이 밧줄이 매우 길다. This rope is so long. 그래서 that 누가 it이 뭐 한다? is 쳐다보면 되죠. is 쳐다봐도 현재시니까 it can reach there. 그러니까 this rope is so young that it can reach there. 그러니까 충분히 기니까 얘는 뭐로 바뀌고 long enough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야 되는데 for it이 돼야 되는데 this rope하고 같죠? 네. 의미상의 주어 이럴 경우에 생략해버리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동사의 형태가 아니고 동사의 의미명 갖고 있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또 부사적법이죠. 어찌 긴 거기에 닿을 만큼 긴. 됐습니까? 자, 얘가 끼어들었지만 얘가 하는 일이 뭐냐? 얘를 꾸며주고 있어. 그래서 얘도 부사적법이야. 어찌 긴 거기 닿을 만큼 긴. 이너프는 어찌 뒤로 가야 되니까 거기에 닿을 만큼 어찌 긴 충분히 옛 그러니까 to reach there도 long을 꾸며주고 enough도 long을 꾸며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할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빨리 못 고르시니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 투투야, 이너투두야? 투투. 그래서 누가 my grand grandmother가 어떻다? is is so so 어. 그래서 that. 그 다음에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면 되죠. 있습니까? 그 결과를 한꺼번에 얘기해 줄까요? She can't walk faster. 그럼 되겠죠. She can't walk faster. 있습니까? My grandmother is so old. 매우 나이가 드셨습니다. That. 그래서 she can't walk faster. 그래서 얘는 뒤에 못 걸었으니까 그냥 old가 아니고 too old인 거죠. 그렇죠? Okay. 누구로선? For. 버로서는 근데 그랜마더하고 같으니까 굳이 쓸 필요 없고 의미상 주어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not to do 할 필요 없죠. to가 not이 들어있으니까 원래 to do에 not 넣으면 뭐라 했어요?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죠. 근데 not to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to가 야 여기에 not이 있으면 to가 그랬죠. 야야야야 나야 나 됐습니까? 어? 사라지겠죠. 됐습니까? 마찬가지, 어쩌 어떤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늙은, 더 빨리 걷기에는 늙은. 그래서 얘도 부사적 보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같은 문장이 되도록 해라. 뭐 여기 그거 연습하는 거죠. He is too upset. 그가 무슨 시제 어떤 상태래요? 너무 화가 났대죠, 그렇죠? To think clearly. 뭐 하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생각하기에는 하면 되겠죠. 좀 침착하게 뭐 이런 거. calmly, clearly, 명확하게 제대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화가 났어. 클리어가 안 되는 이유는 think란 동사를 꾸며야 되니까 형용사 말고 부사가 와야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너무 화가 났고 그가 너무 화가 났고 누가 think clearly를 못해? 그 클리어리를 못한다 라는 거죠. 화난 사람이 당연히 이거겠죠. 같은 사람인 거죠. 이것도 he가 하는 거고 이것도 he가 못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너무 화가 났어요. is so upset. 그래서 네, 친절하게 써놨네요. he can't think clearly. 됐습니까?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다음에 this bed is warm enough to swim in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침대가 충분히 아 매우 따뜻하다 하면 되겠죠. 아, 일단 이 문장은 이 침대가 어떻다 충분히 따뜻하다 뭐하기에 들어가서 자기에는 됐습니까? 그러면 this bed is so warm. 그래서 that. 그렇죠?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겠다는 거죠. 여기에 I가 없지만 내용상 이건 뭐? 눈치껏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말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 알았어. 그러면 니들이 아직 이거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겠다? 이걸 넣으면 정확하게 I 넣을 수 있는 거야. 누구로서 들어가자기에는 나로서는 들어가서 자기에는 됐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정확하게 하면 this bed is warm enough for me. 나한텐 충분히 따뜻해. 뭐 하기에? to sleep in. 됐습니까? 오케이. 다빈이 요새 몇 시자? 자꾸 다빈이 눈빛이 동태가 되고 있어 지금. 할 일이 많은가요 요새?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잠입니까? 아, 잘수 있습니까? 못 잡니까? 못 자요. 얘 쳐다보면 잘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I can sleep in. 됐습니까? 자, 이 문장 어딘가 틀렸죠? This bed is so warm that I can sleep in. 오케이, 오류 찾으라 했잖아요. 이 문제 낸 사람이. 모르겠던가요? 자, 이 뒤에 완벽해야 된다면. 그래서 뭐? in 여기에 is 넣어야죠. is 뭐 대신 on is야? the bed. where를 완성시켜줘야 돼. 완벽해야 되려면. 됐습니까? in it 해야 돼. 이거 it 안 하면 틀렸다고. in the bed. 됐습니까?
This bed is so warm that I can sleep in the bed.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가지로 하라고 그랬는데 먼저 일단 to 하고 enough를 쓰라 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오케이. 너무 어려. 그렇죠? 그럼 이 책 이해하겠어? 못하겠어? 못해요. 그렇죠? 투투형법이죠. 무슨 시제에 너무 어려워서? 현재인데. 그렇죠? 무슨 시제에 이해를 못하겠어? 현재인데. 그렇죠? 일단 첫 번째 문장은 현재 시제에 이해할 수 없는지 있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어. 시제를 맞춰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 따라가기 때문에. 됐습니까? 한 문장이기 때문에. 대시 와서 완벽한 문장 안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가 현재 너무 어립니다. She is too young. 그렇죠? 뭐 하기엔? To understand this book. 아, the book이네요. Understand the book. Understand the book. She is too young to understand the book. 됐습니까? 이건 같은 문장 바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그녀가 매우 어려요. She is so young. 그래서 네. 누가 이해를 못하겠어? She can't understand the book. 됐습니까? 이제 understand 뭐 이렇게 대충 적어도 알죠? 오케이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라는 뜻의 대수선 so that 구문이라고 한다 이걸 쓰고. 물론 because she is 뭐 so young 쉼표 she can't understand the book 이거 다 됩니다. She is very young so she can't understand the book. 가만 봤더니 so가 무슨 뜻도 있고 매우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네. 그래서란 뜻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시로 쓰일 때고요. 이건 접속사로 사용될 때죠. 그 다음에 그는 내 가방을 들어줄 정도로 충분히 친절했다.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 그렇죠. 그러면 그는 충분히 친절했습니다. He is kind enough. He was kind enough. 과거 시제라고 그랬고 She was kind enough. 뭐 할 만큼 to carry 해도 되고 뭐 to lift 할까요? 앞에 lift 나왔으니까 to lift my bag 뭐 carry 해도 상관없습니다. to carry my bag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같은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매우 친절했다. 그래서 그는 뭐 해줄 수 있었다? 내 가방 들어줄 수 있었다 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he was so kind. 그래서 네. that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쳐다보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얘하고 얘 쳐다본 결과 he could lift my bag to my bag. 오케이 친절하면 못 들어주죠. 됐습니까? lift 대신 carry 수도 당연히 되고요. he was so kind that he could carry my bag. 그니까 carry my bag. 시제 일치도 주의하십시오. 시제 일치.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풀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도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의미상의 주어 먼저 얘기하면 뭘 쓰는 경우도 있고 for plus 목적격을 쓰는 경우도 있고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경우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게 어떤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라 했고요.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경우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라고 했었느냐. 그래서 이거부터 볼까요? He was kind to say so. 이거 뭔 소리야? 그는 매우 친절했다 그렇게 말해서 그렇죠 판단 근거죠 이거 아까 봤던 그렇죠 뭐 하다니 어땠다 그렇게 말하다니 친절했다 그렇죠 foolish you must be foolish to believe such a thing he must be kind to say so 이게 판단 근거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
됐습니까? 그럼 어땠다, 친절했다, 뭐하다니 그런 말을 해주다니,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이 뭐하고 똑같냐면, It was kind of him to say so 하고 왔단 말이에요. 자, 물론 to say so가 똑같이 쓰였지만 저네 가지 중에 뭐냐에 대한 대답은 달라져. 자, 이거는 명형부 중에 뭐예요? 그렇죠. 어찌 어떠니 지금. 그렇죠. 그는 친절했다. 왜 친절했다? 그런 말을 해서 친절. 이거는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문장이 아니고 이 문장 나왔으면 이게 만약에 리서스 뱅크라든지 뭐 이런데 뭐 나왔으면 내가 it에다가 밑에다가 써놨겠죠. 이 해놓고 1번 해놓고 이 뭐하는 이신이 물어보겠죠. 이 뭐하는 이시에요? 가주어죠. 그렇죠? 진짜 주어 어딨어? 여기 있네.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땠다? 친절했다. 아까는 부사제곱법이었는데 이번에 무슨 제곱법 됐어? 명사제곱법이 됐어요. 물론 뭐 투부조사의 용법은 바뀌었지만 하는 얘기는 똑같아.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이때 뭘 쓰면 안 된다? 여기다가 for him을 쓰면 안 돼. 왜안 되느냐? 여기에 결국은 여기에 친절하다고 얘기한 게 누가 친절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친절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비교해 볼게. 자, it was kind for me to solve the problem 이란 얘기가 있어. 그러면 그렇다면 얘를 똑같은 문장이 뭐가 되는가 볼까? 카인드를 왜 쓰냐? 정신 나갔나 봐. It was easy for me to solve the problem. I was easy to solve the problem. 같은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나 어떤 사람이었대? 난 쉬운 사람이었대. 저 그쵸. 뭐 하다니? 그 문제를 풀가. 난 쉬운 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이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번엔. 그렇죠? 자, 다시 보여줄까요? It was kind of him to say so는 he was kind to say so 하고 같아. 둘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왜? 그것은 친절한 일이었어요. 누가 뭐 하는 것은, 그가 그런 말 하는 것은, 그가. 자,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석할 때, 그를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의미상의 주어니까, 그가 그런 말 하는 것은 어떤 일이었다? 친절한 것이었다. 친절한 일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가 그런 말 하는 것은 친절했어요. 그럼 결국 그 사람 친절했어. 왜? 그렇게 말을 해줘서. 그거 똑같잖아, 이건.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이 같은 의미일 땐 여기다 뭘 써야 된다고? of를 써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이 문장하고 이 문장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자, 쉬운 거는 내가 쉬운 거야. 그 문제 푸는 것이 쉬운 거야. 그분들 꺼낸 것이 쉬운 거. 그렇죠. 나는 쉬운 사람이 이 문장은 말도 안 되는 난 쉬운 놈이다 이러고 있는 거죠. 같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뭘 써야 된다? for를 써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책엔 거의 모든 문법 책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왔을 때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써야 된다. 이게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you are nice. 자, it is nice of you to help the boy 했어. 그래서 네가 이거 의미상에 죽었으니까 해석할 때 주어처럼 해석하잖아. 네가 그 남자아이를 도와주는 것은 어떤 일이다? 착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 이 문장은 You are nice. 너 착해. 왜? 왜 내가 왜 착한데? To help the boy 해서 하고 똑같잖아.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of you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설명하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nice가 사실은 nice guy, nice boy 할까? nice boy 할때 nice의 뜻하고 나이스 샷할때 나이스는 다른 거지.
다른 나이스냐? 이거는 착한이란 뜻이고, 이거는 멋진이란 뜻이지. 여기에 나이스는 멋진이야, 착한이야. 네가 착하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나이스가 뭐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나타내는 말을 이기 때문에 여기 뭐가 와야 된다? 오브 유가 와야 된단 말이야. 나 같으면 이걸 예로 안 들었을 거야. 그냥 빼박 사람 성격만 얘기하는 거. 카인드 샷 이런 거 있죠? 카인드 샷 이런 거 있습니까? 친절한 샷 있습니까? 카인드 보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it is kind of you. 여기 나이스 말고 카인드 쓰면 훨씬 더 또렷하게 보이죠. 그럼 it is kind of you to help the boy 하면 you are kind to help the boy 하고 같은 얘기죠.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위에 거랑 비교해보겠습니다. This song is difficult for me to sing. 그래서 이 노래가 어떻다? 어렵대죠. 누구로서 뭐, 누가 뭐 하기에, 내가 부르기에는 이거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I am difficult 입니까? 아니요. To sing is difficult 입니까? 노래 부르는 것이 어려운 거야? 나는 어려운 사람인 거야? 노래 부르는 것이 어려운 거. 그러니까 여기는 for me가 와야 된다. 왜, 동공지진 왜? 이해돼? 어? 안 됩니까? 오케이. 내가 강요하는 것 같은데? To sing is difficult야. I am difficult야. 노래 부르는 것이 어려운 거야. 나는 어려운 사람인 거야. Difficult. 그러니까 여기는 for me가 와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이거는 you are kind. 여기 kind로 바꿨어.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You are kind잖아,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기는 of you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밑에 또 볼까요? It is not easy for K to work out every day. 그래서 매일매일 워크아웃 뭐 하다? 이거 하는 걸 워크아웃이라고 그런다 했죠. 그래서 헬스 하는 거. 매일매일 헬스 하는 것이 누가 매일 헬스 하는 거? 케이트가 매일 헬스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랬죠. 그러면 케이트가 쉽지 않은 거야? 매일 운동하는 게 쉽지 않은 거야? 매일 운동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for가 와야 되는 말이에요. 케이트 걔참 쉽지 않은 애들아가 아니고요. 매일매일 운동하는 게참 쉽지 않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of 케이트가 오면 안 되고 for 케이트가 와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갖고 옆에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렇죠. 뭐 kind, 뭐 nice는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착한이란 뜻일 때는 내용상 nice가 이거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다. 어떤 사람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다. 어떤 물건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다. 에 따라서 for가 될 수도 있고 of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뭐 wise는 현명한데 뭐 wise shot 이런 거 있습니까? wise car 이런 게 있어요? 아니요. 그렇죠. 됐습니까? You are wise. 너 현명하구나. She is careful. 그녀 조심스럽구나. You are rude. 너참 못됐구나. You are foolish. 멍청이구나.가 다 되잖아요.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전부 다. 이런 애들은 이제 얘들 모아놓은 애들은 of 플러스 목적격이 와야 되는 형용사의 대표적인 애들 온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끝도 없어. 됐습니까?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만약에 뭐 innocent 이런 말을 배웠어. innocent. 죄가 없는 이란 뜻이거든. 그러면 you are innocent 되겠어 안 되겠어? 되죠. 그렇죠. 이런 형용사가 그러면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 됐습니까? It is innocent of you to do that 이런 거. 네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죄가 없어. 됐습니까? Not guilty야.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의미상의 주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뭐 this bed is warm enough to sleep in 에서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왔어? I가 툭 튀어나왔죠. 어떤. 그래서 for me가 생략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이 침대는 들어가서 잠을 자기에 충분히 따뜻하다고 얘기하는데 눈치를 보니까 누가 들어가서 자고 싶단 얘기야. 내가 들어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for me를 생략한 경우란 말이야. 그니까 특별하게 의미상으로 꼭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어. 뭐 어떤 뭐 호수 같은데 가갖고 아 여기서 수영하는 건뭐 3살짜리 조카 데리고 왔어. 3살짜리 조카 데리고 수영장 갖다 치자. 그렇죠? 3살짜리 조카 데리고 수영장 가가지고 같이 뭐뭐 뭐 그거 뭐야 뭐그뭐 높은 데서 막 떨어지는 거 이런 거막 같이 타고 그러면 되죠.
아니요. 그렇죠. 막 피피 돌고 막 이런 거막 하자. 같이 세 자짜리 같이 너도 타고 나도 타고 같이 타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타는 건 괜찮지만 얘가 타는 건 위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it is dangerous 이런 거 같다. It is dangerous to ride this ride. 라이드가 놀이기구란 뜻도 있으니까. 자, 뭔 얘기한 거냐? 위험하다. 뭐 하는 거? 이 놀이기구 타는 거 위험하다. 근데 나는 안 위험해. 나는 괜찮아. 근데 네가 타는 건 어렵다. 네가 타는 거 위험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때 여기 그럴 때 여기다 뭘쓴 건다? For you 같은 거 넣는단 말이야. 이게 없으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위험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없으면 얘를 넣으면 이 사람이 이거 하는 거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다. 됐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러면 문제 여기 풀어봤던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뭔 소리 하는지 파악하는 거죠. 예, this smartphone is hard. 뭐 my grandmother use 하고 있어. 그러면 뭔 소리 하는 거야? 누가 어떻단 얘기야 일단? 이 스마트폰이 어렵다. 어렵대죠. 누구로서? 할매한테는 뭐 하기에? 사용하기. 그러니까 우리 할매가 쓰기에 이 스마트폰 너무 어려워라고 얘기하는 거죠. 쓰기 어려운 스마트폰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문장 완성시켜 볼까요? This 유즈. 됐습니까? 그러면 뭐 할까 이거 가지고 This smartphone is hard for grandmother to use는 하지 말까요, 아무것도? 이 문장은 이렇게 했는데, 이것보다는, 이건 일반적이지 않은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It is hard for my grandmother to use this smartphone.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좀 문장을 지저분하게 만들어놨네. It's hard for my grandmother to use this smartphone. 할매가 to use this smartphone 하는 것은 hard하다. 그러니까, 오케이. 뭐 이것만 보면 이 스마트폰 어떻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 스마트폰은 어렵다. 딱딱하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was nice, more you, more to the, take her to the airport가 뭐지? Take her to the airport. 공항까지 데리고 가주는 거죠. 그녀를 공항에 데려다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녀를 공항에 데려다 주는 게 나이스 한 거야. 너는 참 착한 사람인 거야. 너는 참 착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완성시키 준비됐나요? 네. 가볼까요? It was nice of you To the airport. 그렇죠? It was nice of you to take her to the airport.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일단 중요하다 그랬네요. 그렇죠? 누가 학생들이 뭐 하는 것, 그들의 숙제를 하는 것은 중요하답니다.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가볼까요? It is important for To do their homework.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do their homework. 학생들이 의미상의 주어니까 주어처럼 해석합니다. 학생들이 그들의 숙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4번까지 다 풀고 나서 뭐 해야 되냐? 다른 문장이 가능한 게몇 번인지 얘기해 주세요. 다른 표현 방법이 가능한 게. 원래 2번 끝나고 나서 얘기하려다가 일부러 3번 끝나고 나서 얘기했어. 됐습니까? 너무 티 나나? 나한테 티 났습니까? 오케이. 다 계속해서 silly는 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foolish하고 같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stupid하고도 같은 말이고요. stupid 많이들 쓰죠 친구들끼리? 아 그렇군요. 난 stupid 말하면서 미안합니다. 오케이, such a rumor, such는 조심해야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준비됐나요? 못 보니까 뭐 멍청했다. 누가 그가 뭐 하는 것은 그러한 소문을 믿는 것은 그 사람 그러한 소문 믿는 것은 멍청한 짓이었어. 이런 얘기하고 그럼 가볼까요? It was a silly of him to believe Such a rumor.
그런 가짜 뉴스를 믿다니 멍청이였어. 됐습니까? It was silly of him to believe such a rum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은 요즘 뭐 정치인 중에 민땡땡이라는 사람 있죠. 오케이, 그 사람 맞네요. It was silly of him to believe such a rumor. 됐습니까? 그런 소문을, 그런 헛소문을 믿다니 멍청이였어. 그러면 아까 했던 질문 준비됐나요? 아니, 준비 안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또 다른 표현 방법이 가능한 거.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이 가능한 건몇 번하고 몇 번? 그렇죠. 2번하고 4번의 공통점? Of you, of him. 그렇죠. 그럼 2번 똑같은 말을 한번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럼 가볼까요? 시작. You are nice to take her to the airport. 넌 착했었다. You are nice. 그렇죠. 넌 착했었다. You were nice. You was 하는 사람 없겠죠. You were nice. 뭐 하다니? To take her to the airport. 판단 근거로 바뀌었죠. 그렇죠. 뭐 하다니? Nice 했었다. 다음 4번도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준비됐으면 가볼까요? Such a rumor. He was silly. 그럼 어땠다? 멍청이였다. 뭐 하다니? To believe를 믿다니. To believe such a rumor 하다니. 그러니까 he was silly가 되고 you were nice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of를 써야 된다. 나머지 애들은 to use the smartphone is hard죠. 그렇죠? 할머니, 우리 할머니 좀 어려운 분이야예요. 스마트 사용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는 게 어려운 어려운 거예요. 거죠. 됐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4번도 학생들이, 물론 학생들 중요합니다. 학생들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게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숙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숙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숙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for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어떨 때 for고 어떨 때 of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오케이. 제가 중학교 때 이거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고 나서 학교 선생님이 어떤 시험 문제를 냈느냐, 중간고사에. 전부 다 이제 for냐, of냐. 골라라. 이런 문제 냈단 말이야. 다 틀렸어. 모르겠더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으니까 내가 니들을 가르칠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걸 또 외우라고 시킬까? 자, kind, nice, wise, careful, rude, foolish 나오면 of야. 하나도 머리 안 들어오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어떻다는 얘기가 가능할 때,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할 때는 of를 써야 된다. 문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으려면 뭐 해봐야 되는 거야? 방금 얘기했던 you were nice to take her to the airport를 만들어 봐야 되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는지. 마찬가지죠. He was silly to believe such a rumor를 만들어 봤더니 이게 말이 되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근데 for를 똑 써놓는단 말이야, 이 자리에다가. 그러면 당연히 어떻다는 걸, 뭐야 이거, 어떻다는 걸 눈치채야 된다. 틀렸다는 걸 눈치채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관로 아래 말을 배열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럼 이 문제를, 이런 문제의 유형을 풀어보고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부터 먼저 파악하는 거죠. 뭐 it was 있고 끝에 angry가 있고 중간에 넣어야 될게뭐 for가 있고 natural 있고 to get penny가 있네요. natural 뜻이 뭐예요? 자연스러운, 어색하지 않은, 뭐 자연의, 자연으로부터 온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이란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당연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때쓸수 있단 말이야. 당연하지 이런 거할 때. 됐습니까? 그러면 쭉 봤더니 뭐 이런 거쭉 있는데 일단 어떻다는 얘기부터 이거 끊어읽기 순서대로 해볼까? 어땠다? 누가 뭐 하는 것은? 페니가 화내는 것은? 페니가 화내는 건 자연스러웠다 얘기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끄덕 이렇게 표시해놓고 완성시키면 되겠네. 자연스러웠어요. 당연했어요. 당연했어요가 낫겠네. 자연스러웠어요. 미안. 당연했어요. It was natural. 누구로서 뭐 하는 게? To get angry 하는 것은. 그니까
It was natural for Penny to get angry. 됐습니까? 그러면 Penny가 자빠졌는데 자연스럽게 일어났단 얘기야. 화내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화내는 게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펜이 자연스러웠어. 이게 아니고요. 화내는 게 당연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는 서로가 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보겠습니다. It was가 보이고요. 어쩌고저쩌고 있고, 끝에는 더더욱고요. careless가 있고, him이 있고, of가 있고, open이 있고, to가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어땠다. 누가 뭐 하는 것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땠어요? It was careless. It was careless. 어땠단 얘기입니까, 결국? 그렇죠. 경솔했다. 부주의했다. It was careless. 부주의했다. careful 하지 못했다. 누가? Of him이. 뭐 하는 것? To open the door. 그렇죠. To open the door 하는 것은. 집에 뭐 도둑맞았다 이런 얘기겠죠. 됐습니까? 문 안 잠그는 바람에. It was careless of him to open the door. 그가 문을 열어둔 것은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은 이제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렇죠? 바꿀 준비해 두시고요.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is not 블라블라. 뭐 어떻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누가 뭐 하는 것이네요. difficult가 있고 say가 있고 for가 있고 to가 있고 her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지 않았다? It is not difficult. 그렇죠.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It is not difficult. 사람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행동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행동? 그렇죠. Not difficult. 누가? For her. For her가. 뭐 하는 것? To say I'm sorry 하는 것. 그렇죠. To say I'm sorry 하는 거죠. 나 미안해 라고 말하는 거. 됐습니까? 네. 그녀가 나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됐습니까? Okay. To say I'm sorry is not difficult. She is not difficult. 가 아니죠. 네.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was blah blah. 누가 울자리고요. 뭐 하는 것 울자리죠.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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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Foolish가 보이니까 전치사 2가 보여요? Of가 보여요? Of가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땠다? It was foolish. It was foolish. 누가? Of you가 뭐 하는 것? To miss the chance. 그렇죠. To miss the chance. 그래서 멍청한 짓이었다. 누가 뭐 하는 것은? 네가 그 기회를 놓친 것은. 네가 그 기회를 놓친 건 멍청한 짓이었어. It was foolish of you to miss the chance. It was foolish of you to miss the chance. It is not difficult for her to say I'm sorry. It was careless of him. It was careless of him. It was foolish of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4번도 그거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chance 같은 말 O로 시작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요? 기회라고 내가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 쭉 여러 단어가 나오고 O로 시작하는 게 있을 거라 그랬죠. 그게 뭐던가요? 그렇죠. Opportunity죠. Opportunity. opportunity 됐습니까? 이게 맞나요? 오래간만에 쓰니까 잘 모르겠네. R 있나요? 네. Okay. opportunity. Okay. 이건 이제 곧 많이 나올 단어예요. 됐습니까? 기회란 뜻으로 chance만 알고 있으면 안 돼. opportunity 기회. 지금 아까 주문했던 거는 다 나왔나요? 음식 준비 다 됐나요? 그럼 내놓으세요. 이번은 뭐? He was careless to open the door. 판단 근거가 됐죠. 네. 그건 어땠다? 부주의했다. 뭐 하다니? 문을 열어놓다니. 오케이, 3번도 준비됐죠? 네. 오케이, 그래서 뭐? You were foolish to miss the chance. 또 판단 근거가 됐죠? 넌 멍청했어. You were foolish. 뭐 하다니? To miss the chance 하다니. 기회를 놓치다니.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시험은 딴 사람은 다 통과했는데 나만 통과 못했나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시험은 어려웠어요. The exam was difficult. 누구로선? For me로서는 뭐 하기에? To pass 하기에. 됐습니까?
자, 이 표현보다는 뭐가 자연스럽다? It was difficult for me to pass the exam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가 그 돈을 저축하다니 현명했다. 그래서 현명했다. 누가? 그가 뭐 하다니? 현명했습니다. 누가 뭐 하는 것은? 그가 돈을 저금하는 것은? 그래서 현명했어요. It was wise. 누가? Of him이 뭐 하는 것? Money. 그렇죠. It was wise of him 해야지. For him 하면 안 되죠. It was wise of him to save the money. 오케이. 그리고 나는 이렇게 쓰지 않을 거예요. 여기 위에서. 그가 그 돈을 저축하는 것은 현명했다. 라고 할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 to 부정사가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라는 걸, 물론 좀 어색하지만, 문법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좀 어색해도 영어스럽게 해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가 그 돈을 저축하는 것은 현명했다. 가주어, 진주어. 근데 바꿨을 때는 he was wise to save the money고요. 아까 이 문장에서 얘가 명사적 용법인데 바꾼 문장인 he was wise to save the money는 판단 근거를 얘기하는 부사적 용법이라는 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친절하다. 그들이 내 강아지 돌봐주는 거. 그들이 내 강아지 돌봐주는 것은 친절하다. 친절합니다. It 누가? Of them이. 목적이가 몰라요? Them. 뭐 하는 것? Of my puppy. To take care of my puppy. It is kind of them to take care of my puppy. 오케이. 그래서 같은 문장이 뭐다? They are kind to take care of my puppy. 그들은 친절하다. 뭐 하다니? To take care of my puppy 해주다니. 판단 근거로 바뀌죠. 지금은 명사용법이지만.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뭐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설명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았어.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어. 그렇죠. 그럼 둘 중에 뭐 써야 될지. 그렇죠.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았다. wasn't easy. 누가? for us가. 뭐 하는 것? understand his explanation. 네. It wasn't easy for us to understand his explanation. 오케이. 그래서 동사형은 뭐던가요? explain. 그렇죠. explain. 설명하다죠. 설명하다, explain, 설명, explanati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그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네. 그러면 그가 중요한 거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두 가지 표현이야? 한 가지 표현이야? 한 가지.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다란 말로 시작하고 문장 전체의 시제는?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현재 시제로 하면 the important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it is important 누가 그렇죠 for him이 뭐 하는 것 to exercise regularly it is important for him to exercise regularly 됐습니까 그가 For him이 to exercise regularly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다음, 네가 나에게 펜을 빌려주더니 친절하다. 한 가지, 두 가지, 두 두 가지. 가지가 가능하니까 전치사 for 쓸지, of 쓸지 정했죠? 네. 오케이, 전체 시제는 현재 시제. 그렇죠. 그래서 it is kind you, 그렇죠. It is kind of you. 너 친절하구나. 뭐 하는 것은? To lend me your pen. Lend AB죠. Give AB처럼. Lend me your pen. It is kind of you to lend me your pen. 그렇다면 또 다른 버전은 준비됐나요? It is kind of you to lend me your pen. 또 다른 버전은 뭐? Your pen.
kind to lend me your pen. You're kind to lend me your pen. 넌 친절하다. 뭐 하다니? To lend me your pen 하다니. 있을까? 오케이. 그 다음에 워크북은 풀어놨죠. 오늘 어디까지 풀 거냐?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안, 이 동영상을 보고 공부한 친구 중에 안 보, 아직 안 풀었으면 지금 잠깐 일시정지하고 풀고 나서 하시오. 알겠어 신동? 너 아닌 게? 저 딱밤 몇 대씩 때리는데 내가 한 명, 아는 사람 한 명 세 대씩 때릴 건데 3, 6, 9 아홉 대 때리면 되겠네. 봐, 지금 다빈이, 어제 밤에 이거 하느라고 2시에 자가지고, 그래서 지금 수업시간에 저게 지금 힘이 없잖아, 얘가. 어? 뭐야, 니들은? 쌩글쌩글 하면 다야? 어? 숙제도 개코도 안 한 것들이? 오케이, 옆에로 어디 갔지? 오케이. 그렇다면 워크북은 저 숙제 안 한 놈들이 쭉 풀면 되겠죠. 오케이. 이 둘이 계속 풀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주 역할. 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To get enough sleep is important. 오케이. 그래서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은 중요하단다, 답이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enough sleep. 그렇죠. 다빈이한테 시킨 거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to 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하면 저 주어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쓴다? 가주어, 진주어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진주어란다. 그러니까 가주어, 가주 진주를 사용한다. 오케이. 보어. 자, 우리말에 없는 보어. 명사 보어는 뭐가 모델 때 보어라고 한다? 것이? 것이다. 그렇죠. 것이 것이다 만들어준 대표적인 동사가 바로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죠. 보어에는 물론 명사 보어만 있는 게 아니고 형용사 보어도 있습니다. 어떤 이 어떤 할 때. 근데 여기서는 명사적 용법의 to 부정사가 보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전부 다 것이 것이다 되고 있죠. 그래서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안 되겠죠.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것들 여기에 getting enough sleep is important 됩니까? getting 네. enough sleep is important 됩니까? 네. 되죠. my dream is traveling around the world 됩니까? 네. 그렇죠. 얘는 뭐 눈치 볼 거 없이 마음껏 해도 됩니다. 단 전치사의 목적은 목적은 좀 나오는구나. 전치사의 목적은 뭐만 가능하다? 동명사만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인조의 목적어 동명사만 가능하듯이 자 목적어 역할하는 뭐뭐 하는 것이겠죠. 뭐뭐 하는 것을 하면 되겠네요. 뭐뭐 하는 것을 뭐 나는 뭐 자전거 타는 것을 원한다. 뭐뭐 하기를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요. 브라이언이 원치 하는데 to have a pet at home 집에 애완동물 have 하는 것을 원치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두 모든 의문사 플러스 투두 다 했지만 딱 하나만 없다. 아, why to? why to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야 된다. why to go there가 아니고 why I should go there. why should 직접 물으면 뭐였는데 why should I go there였는데 간접적인 묻지 않은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 직접 묻는 느낌이 들던 걸 다른 문장에 집어 넣으려니까 묻는 느낌을 제거한 걸 얘기하는 거야. why should I go 였던 거를 why I should go로 바꾸는 거고 간접 의문문이라 했습니다.
마찬가지 명사적용법이라고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나는 파티에 무엇을 입고 가야 될지 모르겠대요. 난 모르겠다. I don't know. 파티 뭐 입고 가야 될지. Where to the party? 만약에 뭐두 개를 놓고 어느 것을 입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였으면 Where to the party? I don't know which to wear.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what to wear는 자, 그래서 나는 모르겠는데 누가 무엇을 입고 가야 될지야. 그렇죠. 그래서 what I should wear. 이거 I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야, 내용을 봐라. 내가 모르겠는데 파티에 뭘 입고 가야 될지 모르겠으면 누가 뭘 입고 가야 될지 모르겠냐? 당연히.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I가 그래서 나타난 거다. 그래서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뭐라고 물어볼까요? 직접 물어볼 땐 엄마, what should I wear to the party? 하고 물음표 붙이겠죠, 거기는. 그게 직접 물문이라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형용사 용법 벌써 가네. 됐다 빠르네. 오케이, 그래서 뭐야 이거? 뭐뭐 하기 위한이겠죠. 뭐뭐 하기 위한. 이거는 뭐뭐 해야 할. 뭐 앉을 의자 이런 거 얘기합니다. 할이 뭐예요, 선생님? 할 앉을 말이야, 앉을. 그니까 뜻으로 명사를 꾸며주는데 뒤에서 꾸며준다는 거.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됐습니까?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배운 사람들이니까 여기다가 뭘 하나 바꿔볼게. 난 너에게 중요한 뭔가를 말할 게 있다라고 바꿔볼 거예요. 됐습니까? 난 너에게 중요한 뭔가 말할 게 있어. 준비됐습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으란 얘기야? Important. Important 어디다 넣으려 다 결정 됐죠?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으면 발사. I have something important to tell you. Hey, important something이야? Something important야? Something important. 오케이.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 어주의해라. 어순주의해라. I have something important to tell you. something한테다가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런 단어들한테 형용사 붙이고 싶으면 꼭 어디로 보내야 된다고? 뒤로. 그냥 중요한 것 하면 thing important야. important thing이야. Important thing. 걔가 정상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난 너에게 중요한 말할 것이 있다. 이런 얘기할 때는 I have something important to tell you. important to do something을 꾸미고 to tell you도 누구를 꾸며주는 거야? something을 Something. 꾸며주는 형용사적으로 꾸미는 거야. 형용사가 이렇게 여러 개올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부정사 명사를 꾸며줄 때 전치사의 목적 이 말이 어려워요. 전치사의 목적을 경우 자, tell you something입니까? tell you to something입니까? Something. 이거 사형식 할때 배웠잖아. 그쵸? 그럼 얘가 얘를 텔이 썸띵을 갖고 싶은데 전치사가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됐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보란 말이야. Tell me something. 나한테 뭐좀 얘기해줘. Tell me something. 이렇게 쓰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전치사 아무것도 안 쓰는 살아있는 애가 없다고. 근데 뭐 누가 내 동생이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냐? 많은 장난감 갖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my sister 준비됐죠? 뻔하죠? 가볼까요? My sister has many toys to play with. 왜냐하면 she plays the toys야. She plays with the toys야. She plays with the toys. 그래서 얘를 보고 살아있네. 전치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하면 되죠? 붕어 한 마리 있네요. 계속 낚을 때마다 낚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 게 그런 경우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1 때 했던 거 있습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부지런하다 의도로 바꾸겠죠. 그 다음에 I am glad to meet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grew up to be a doctor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딱 보면 뭐 I went there to see my friends 예문이 딱딱 생각나는데요. I went there in order to meet my friends. In order to를 쓸수 있는 유일한 게 의도죠.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하여가 되는 경우. 해석을 얘기하면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그다음에 뭐뭐 해서 기뻐, 그다음에 뭐 했더니 뭐 했다, 어른 됐더니 의사 됐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새롭게 배운 거. 뭐 만드는 경우? 어찌, 어떤. 알고 봤더니 감정의 원인이 어디 포함된다? 어찌, 어떤. 만나서 기쁨. 여기에 속하더라. 감정의 원인은 형용사 수식에 속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부사용법은 세 가지인 거예요. 세 가지. 의도, 형용사 수식, 결과. 감정의 원인이 형용사 수식에 포함되는 거고요. 뭐 일단 결과를 빼고 결과적 용법을 빼고 몽땅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지 전부 다 why에 대한 대답이고 왜 거기 가려고 친구들 만나려고 거기 갔어 왜 실실 웃고 있니 왜왜 그렇게 기뻐하니 너 만나서 기쁘네 뭐야 뭐왜 얘는 왜가 좀 어색하긴 하네 좀 이따가 오케이 그래서 의도는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으로써 뭐 이거 또는 나왔으니까 so as to do 또는 in order to do로 유일하게 바꿨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to do와 to 동사원형 앞에 in order나 so as가 있으면 글씨 쓰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은 귀찮고 팔 아팠겠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은 얼른 고맙습니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뭐 여러분들 뭐그뭐 리더스 뱅크를 뭐 과제를 한다든가 뭐뭐그 질문에 답하기 그런 거 하는데 여기 분명히 in order가 있는데 내가 to go 해갖고 여기다가 이거 네 가지 중에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러면 되겠죠 뻔하잖아 너무 이건 당연히 볼거 없이 그냥 뭐 문장 내용 살펴볼 필요는 없어 그냥 부사용법이고 의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답을 달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확실히 의도를 나타내는 거다. 일꼬르나 소외지가 있으면. 됐습니까? 쟤는 그 went out to walk her dog. 제니퍼가 뭐 했어? 외출했죠. 그쵸? 왜 to walk her dog 하기 위하여? Why did Jennifer go out?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외출한 거야? In order to, so as to walk her dog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정의 원인 나는 매우 기뻤다 뭐 기뻤다 너무 뭐 G로 시작하는 거랑 해피 너무 지겹다 P로 시작하는 거 해보자 K 비슷한데 걔는 명사고요 P로 시작하는 기뻤다 I was very pleased I was very pleased to see him again 됐습니까? Pleased가 기쁜이면 이거 붙었는데 기쁜이네? 그럼 Please의 뜻은 뭘까요? 그렇죠. 이제 확실하게 알겠습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 붙었겠죠. 기쁘게 하답니다. Pleasing news를 듣고 Pleasing news를 듣고 I am pleased.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please I was very pleased to see them again 똑같이 why were you very pleased why were you very pleased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고 이런 거뭐 감정의 원인 pleased가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니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도 결국 나는 어찌 기쁜 그들을 다시 봐서 기쁜 뭐에 포함되더라 어찌 어떤에 포함되더라 형용사 수식을 저는 어찌 어떤 만든다 했습니다 이 어찌가 투두가 한단 말이에요 어찌 어떤을 만드는 경우 뭐 결과는 어디 둘 데가 없어서 여기 갖다 놨다 했어요 뭐 명사라고 하기에도 이상하다 명사라면 안만 길어봤자 it이라 해야 되는데 he grew up it 그런 어른 됐다 그것 안 되잖아 명사가 아니네 그렇다고 형용사적 용법 하려니까 He grew up to be a doctor 앞에 to be a doctor 앞에 뭐가 있어야지 형용사적용법이 될수 있지 명사가 있어야지 되겠죠 그쵸 He grew up은 그냥 동사입니다 그쵸 될 수가 없죠 오케이 그래서 그이뭐 그러니까 뭐, 뭐 보통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어떤 꼬맹이 같은 애들 뭐 꼬맹이 뭐뭐뭐 머리카락 이런 애가 좋겠다 그치 뭐 이렇게 해갖고 뭐코막 흘리고 있고 그쵸 눈은 이렇게 크고 눈은 좀 크고요. 코막 흘리고 있고. 뭐, 이런 애, 뭐, 뭐, 좀 못생기네. 이렇게 딱 보여주고. 뭐, 이 아이는 자라서. 뭐,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이 아이는 자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grew up to be a great pianist. 하면 되겠죠. he grew up to be a, 원래 결과적 보면 뭐라 했냐. he grew up and he, A great pianist. 그건 어른 되었고, 그리고 피아니스트, 위대한 피아니스트 됐습니다. 근데 뭐, 한게 많아. 막 칼질을 너무 많이 했어. 일단 뇌를 없애버렸어.
이거 하는 순간 접속사가 있어서 주어 동사를 두번쓸수 있었는데 얘 없어지니까 얘도 못 쓰네. 동사도 못 쓰네. 그러면 이 동사가 동사의 뜻만 가지고 있고 동사는 아니라야 되네. 그래서 to become 이라든지 to be 뭐 같은 거. 어디 둘 데가 없어서 부사정법에 갖다 놓은 결과정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수식에서는 뭐 the water in this bottle 뭐 얘는 이거 하는 거죠. 여기 뭐 생략될게. Water which is in this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뭐 그런 게 생략됐겠죠. The water which is in this bottle is safe to drink. 그래서 이병 안에 들어있는 물은 어떻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렇죠. 어찌 안전한? 마시기 안전한. 됐습니까? 오케이. 안전하다를 꾸미니까 어찌 safe가 안전한이란 형용사죠. 어찌 안전한? safe to drink. 마시기 안전한. 그래서 얘가 어찌를 담당하고 얘가 어떤을 담당하고 있죠. 어찌 어떤 만들어서 부사령법. Okay, you must be foolish to believe 또 나왔네요. 똑같은 거또 하나네. You must be foolish to believe such a thing. 그러면 이거 똑같은 문장을 이수로 시작할 수 있죠. 그렇죠. 얘는 일단 이렇게 해서 You are foolish to believe such a thing 하고 같은 문장은 R 쳐다봤네. R 쳐다보고 그 다음 거 하면 되죠. R 쳐다보고 그 다음 거 하란 이유는 시제를 보란 얘기죠. It is foolish 누가 of you가 뭐 하는 거 such a thing 하고 똑같은 거죠. It is foolish of you to believe such a thing 하고 you are foolish to believe such a thing 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용법은 달라집니다. 얘는 어찌 어떠이죠. 어찌 멍청한 그런 걸 믿어서 멍청한 플리시가 어떤 시니까 얘는 어찌 시가 된 거고 얘는 뭐 이게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 하려면 진주어 하려면 당연히 무슨 용법? 용법이 될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졸리죠. 뭐 졸릴 수도 있습니다. 뭐 선생님이 이렇게 재미없는데 됐습니까? 자 얘는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밑뭐 그거랑 상관없이. 서로 투투 영법은 투가 표정이 이러니까 투두 해 못해. 그래서 so that 구문에서 not을 집어넣죠. so that 구문 바꿀 때 that 뒤에 not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투가 얘기하면 내 안에 not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enough to do는 표정이 어떠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표정 찌그러졌네. 그래서 to do를 한다 못한다 to do를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enough 조심해야 될건뭐 충분한 도는 enough money지만 충분히 빠르게는 fast enough다. 귀에 딱지 않겠죠. 됐습니까? 귀에 딱지 않게 설명을 해줬는데 왜 시험 문제 자꾸 틀리는 걸까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많이 안 만나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만나봐야죠. 이해를 했으면, 그러니까 내가 막 이해를 잘하는 거하고 문제를 딱 만나가지고 좀 틀리지 않게 푸는 거하고 또좀 다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to 어떤이 올 수도 있고 to 어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어찌 어떤도 되고 어찌 어찌도 되니까, 됐습니까? 매우 빠르게 too fast 가능하죠. 예, 뭐 어쨌든 어찌 어떤 다 오고요. 그러면 투두를 못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죠.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렇죠. So 어떠? 매우 어떻다. 대시 무슨 뜻이라고? 그래서 can't나 CJ일치 couldn't나 못 한다. 여기에는 can't나 couldn't 뒤엔 당연히 동사에 뭐 영이 오면 되겠죠. 뭐 be가 올 수도 있고요. 똑같은 거또 나왔네. Sam is too busy. 너무 바빠. To make time for his family. Sam is so busy. 그래서 he can't. he는 어디서 튀어나왔어? 그렇죠. 여기에 to make time for his family 못하는 사람도 Sam이니까 얘를 안 만기려봤자 해서 여기 대리 공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랑 뚝 쳐다보고 아이고 다행이네 안 틀렸네요 하면 되겠죠. 여기 was인데 can't 있으면 이렇게 했어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화를 막 내면 됩니다. 시험 문제. 막 여기에 was인데 여기 can't 막 여기 있으면. 됐습니까? 시험 치다 벌떡이라고 선생님! 그렇죠. 됐습니까? 여러분 성질은 나처럼 이렇게 이상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난 많이 그래갖고 쫓겨났어요. 됐습니까? 이런 거. 이제 슬슬 눈치채는데. 오, 스승님, 이제, 오, 학력이 높아지니까 똑똑해지면 안 속습니다. 옥장판 팔기 힘들겠는데.
공부를 왜 한다? 옥장판 속아서 안 살려고 한다 그랬는데 니는 너무 가르친 것 같아. 대충 가르치고 나중에 옥장만 파는 거야. 아, 시끄럽고요. 오케이. 야, 그러면 옥장판 사고 파 뭐야? 니는 옥장판 사고 싶냐? 어? 나중에 어른 돼갖고 옥장판에 누워가지고 아 괜찮아질 거야. 아 좋다. 나다 나았어. 이러고 있을래요? 코로나 걸렸는데 옥장판 위에 누워가지고. 아, 이거 다 낫게 해주는데, 이러고 있을래요? 그러다가, 크, 하는 거죠. 병원 가세요, 빨리.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충분히,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라는 얘기고. 여기는 지금 이제, 인어프를 설명하면서 형용사 부사만 얘기했어. 만약에 명사라면 명사는 여기다 써야 되는 거죠. Enough money. 됐습니까? 뭐, 예를, 뭐,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거기에 갈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해볼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뭐, 충분한 시간. I have Enough time. 뭐 하기에 to go there. 이런 것도 있어요. Time enough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뭐 그는 충분히 잘생겼다 할 때는 he is handsome enough. 그렇죠? 나의 남자친구가 되기에 to be my boyfriend 되겠죠. 규현 is handsome enough to be an entertainer. 연예인. 그렇습니까? 오케이. 근데 너무 샤이샤이해서. 샤이. 그래서 핸스 얼 마스크는 되는데. 그렇지. 샤이샤이한 것만 좀 고치면. 됐습니까? 잘생겨갖고 데뷔했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표정도 안 좋아지네요. 준현아, 미안. 여기까지다. 정신 차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 바꿀 수도 있고요. 써, 어쩌고저쩌고, 주어, 뭐 또는 can 또는 could 뒤에 동사 원형을 쓸수 있다. So, 뭐, so handsome that he can be an entertainer.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English teacher is so ugly that he can't be a. 그러니까 she is strong enough to lift the box. 또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웃고 즐기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얘는 중요한 거 많이 들어있다 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또 해볼까요? 그 컴퓨터는 아니다. 그 문제 할게요. 그 프로블럼. 그 프로블럼은 내가 풀기에 충분히 쉽다를 만들어 볼 거야. 됐습니까? 그 프로블럼은 내가 풀기에 충분히 쉬웠었다 할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 프로블럼은 충분히 쉬웠어요. The was easy enough. Was easy enough. 누구로선? For me, 뭐 하기에 to solve. The problem was easy enough for me to solve. 그 문제는 충분히 쉬웠어요. 누가 뭐 하기에 내가 풀기에는. 이거 어차피 배웠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하고 같은 문장이 그 문제는 매우 쉬웠습니다. The problem was so easy. 그래서 네, 누가 아이가, 얘 한번 쳐다보면 되겠네. I could solve it. 이게 갑자기 어가 없었는데 왜 왔어요? 야, 이건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고, solve는, 무엇을 풀다란 타동사니까, the problem 꼭 다시 데리고 와야 돼. The problem 너무 긴데요, 선생님. 그럼 안만 길어보자 하면 되니, 바보야. 됐습니까? The problem was so easy that I couldn't solve the problem. Solve it. 오케이. 부활. 됐습니까? 대시 완벽한 문장을 원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사망. 됐습니까? 더 프라블럼이 없어졌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더, 아, 사망이라고, 여기에 있으면 좀비가 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있는 게또 나왔어. 됐습니까? 오케이. 좀비란 표현이 그런가? 그 다음에 이제 의미상의 주어. 뭐. 일반적인 형용사, 성격, 태도 나타내는 형용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 플러스 목적격이냐, 5 플러스 목적격이냐.
네, this song is difficult. 누구로선? For me로서. 뭐하기에? To sing. 부르기에.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게 어려운 거야? 나는 어려운 사람인 거야? 노래 부르는 게나 함부로 대하지 마. 야, 노래 부르는 게 어려운 거야? 노래 부르는 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건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고, It is difficult for me to sing this song. 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은 사람이 어떻다라는 문장으로 바꿔 쓸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It is kind of you to help the boy는 You are kind. 판단 근거 뭐 하다니? To help the boy 하고 같은 문장이다. 됐습니까?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of you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자, 이 정도면 뭐 선생님이 잘 설명드린 것 같나요? 오케이, 그러면 워크 목 풀면서 되도록이면 빨리 푸세요. 머리에 좀 남아 있을 때 기억의 그래프, 그쵸? 여기가 딱 배운 시점이죠. 배운 시점,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기억량이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쵸? 복습 RRN은 이렇게 되고 끝나는 거죠, 그냥. 됐습니까? 여기 한번 복습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 한 7번 정도 하면, permanent,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번 정도 하면 퍼머넌트 메모리가 된다고. 퍼머넌트 어떤? 롱 래스팅 메모리가 된다죠. 그게 뭔데? 롱 래스팅 퍼머넌트. 완전히 이제 지속되는 뭔가 오래 남는 에버 래스팅 메모리, 롱 래스팅 메모리. 오케이, 수고했습니다.